지금까지 이런 조립은 없었다. 이것은 명품인가 PC인가? 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오늘은 그래픽카드 지지대. 지난번에 얘랑 요 두 개 가지고 왔다가 요거 불량 와가지고 리안이 센터에서 바로 그냥 새 걸로 다시 보내줬어요. 요거를 총 다섯 개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아이구즈 VH1. 요거는 립스틱 같은 그런 뭐 착각을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립스틱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안니. 이거 모델명 몰라요. 그냥 리안니. 하여튼 리안니 거고 LED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존스보 VC-2. 요거는 에버쿨 쿨마커. 그리고 얘는 딥쿨의 GH01. 요 다섯 개를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아이구즈 VH1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얘는 굉장히 심플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래픽카드, 그러니까 본체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대고 그래픽카드의 오른쪽 끝을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리안니. 이게 그때 그 케이블이 단선이 됐는데 이게 단선이 좀 잘 된대요. 잘 단선이 되는 편이어서 리안니 센터에서 이쪽에다가 실리콘을 한번 쌓아가지고 다시 보내줬어요. 실리콘을 싸서 요게 단선이 안 되도록 해서 이제 보내줬고요. 얘는 뭐 요런 식으로 그래픽카드 위편에 요런 식으로 그래픽카드 아래쪽에다가 대가지고 그래픽카드의 처짐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존스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설명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밑판에다가 얘를 대고요, 위쪽에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래픽카드 높이만큼 해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에버쿨. 아, 이렇게 까기가 힘들어 이거는. 얘도 좀 전에 고놈이랑 존스보랑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하게 여기 이렇게 결합을 하고 이 위에 만약에 뭐 케이스가 뭐 빅타워나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걸로 짧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뭐 연장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장을 해서 껴가지고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딥쿨. 포장 박스는 얘가 제일 견고한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놓고 쓰려면 쓰고 뭐 길이에 따라서 뭐 길이가 좀 긴 것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연장을 하는 걸 거예요. 밑에 여기 분리한 다음에 요 위에 것만 빼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껴주는 요거를 빼서 위에다 껴줘서 좀 더 이제 길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요 위에다가 얘를 이렇게 껴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껴가지고 이제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조텍 RTX 2070을 오늘 조립을 할 거예요. RTX 2070 앰프 익스트림인가? 그거를 지금 조립을 할 건데 그거 조립하고 나서 얘네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장착을 해본 다음에 또 비교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격대는 대부분 이제 만원대예요. 2만원을 넘어가지 않는 가격대에서 이제 구성을 한 거고요. 요 제품만, 리안니 요 제품만 이제 LED가 나와요. 뭐 이렇게 밝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간에 LED가 나오고 대충 구성품들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구성품들은 요런 식으로 생겼고요. 제가 조립을 해서 추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컴퓨터를 조립을 했고요. 지금 여기 PC에 달려 있는 건 RTX 2070 조텍의 AMP 익스트림 제품입니다. 지금 요 보시면 이 우측 부분이 살짝 밑으로 좀 처졌죠. 요 처진 부분에 지지대를 이렇게 받쳐서 처진 부분을 올리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지지대를 설치를 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첫 번째로 아이구즈 지지대를 설치한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쳐져 있었던 게 그래픽카드가 이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수평을 이루고 있죠.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얘는 굉장히 좀 심플합니다. 두 번째 지지대 설치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존스보 VC2 요거 지금 설치한 모습이고요. 그냥 보면 그냥 뭐 옛날에 이제 뭐 젓가락 가지고 막 이제 지지대 한다고 한 것처럼 좀 별로예요. 그냥 그래요. 뭐 이게 이쁜지 뭐 안 이쁜지 모르겠네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 방향이나 위치는 뭐 그래픽카드에 맞춰서 뭐 이렇게 틀어 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거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에버쿨 쿨마커 요 제품 지금 설치한 모습이고요. 얘는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 이유는 이렇게 요즘 케이스들처럼 파워 요 정리 홀이 따로 없이 요게 이제 통째로 이게 뚫려 있는 바닥이랑 이제 통째로 이렇게 뚫려 있는 그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 이제 설치를 할 때 이게 이제 요 아래쪽으로 위치를 하겠죠. 요 지지대가 요 아래쪽으로 위치를 해서 이렇게 두 개를 이 두 개를 가지고 그래픽카드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슬라이나 크파 같은 거 했을 때 그래픽카드 하나씩 이제 지지를 할 수 있도록 두 개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요게 자석이에요. 자석이어서 뭐 이렇게도 붙고요. 이렇게도 붙고 원하시는 대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석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 거 할게요. 네, 지금은 딥쿨의 GH01 요 설치한 모습이고요. 얘는 설치가 쉬우면서도 좀 짜증난다고 해야 될까요? 뭐 설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좀 장착하고 하기가 약간 좀 짜증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쁜 거는 모르겠고 좀 묵직합니다. 뭐 튼튼하게 잘 받쳐줄지 못 받쳐줄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여태까지 했었던 애들 중에서는 얘가 최악이에요. 좀 설치하기 좀 짜증나고 있습니다. 다음 거 할게요. 네, 지금은 리안이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장착한 모습이고요. 얘는 여기 뭐 LED가 나오는데 지금 뭐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 지금 LED가 이렇게 나오는데 좀 이게 LED가 맞는지 좀 허접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좀 허접해요. 근데 뭐 서비스는 괜찮으니까 일단 불 잠깐 꺼볼게요. 요렇게 불을 끄면 요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불 켜면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지금 요렇게 돼 있고요. 설치는 뭐 어렵지 않아요. 뭐 컴퓨터를 그래도 뭐 조립해 보신 분들이면 한 2, 3분이면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어요. 근데 요쪽 부분들이랑 요런 아크릴로 돼 있다 보니까 요런 나사 같은 거 설치할 때 아크릴이 깨지거나 이럴 수 있어서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요게 조금 흔들리는 게 뭐 단점이라면 단점일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총 지금 5개인가? 몇 개지? 하여튼 5개 정도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설치를 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구즈 그 립스틱 같이 생긴 그 친구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요렇게 영상 만들어 가지고요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